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과 협상을 해야 된다. 네. 어떤 협상들을 해야 되나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마인드 문제죠. 결국에 이제 협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아침에 저도 뭐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뭐 좀 결국에는 이게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저하고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인드 문제인데 이게 투자 마인드거든요.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제 연령대도 다양하고 자기 처한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단순하게 젊었을 때라고 표현을 할 건데 네. 돈이 없을 때 네. 그때는 내가 어쨌든 일종의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을 결국에는 이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 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자는 짠순이가 되는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네. 게 이제 거의 이제 사람들이 다 종잣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의지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알뜰한 네.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쵸.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 그냥 나는 뭐 종잣돈이고 뭐고 간에 이제 낭비벽이 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낭비벽 술 자주 마시고 뭐 이렇게 네. 돈을 월급 받으면 오히려 카드값으로 더 많이 나가는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 짠돌이 마인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으는 데까지고 이게 투자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이 짠돌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그 협상을 할 때 이 중개업자한테 내가 100만 원을 더 쓰는 게 오히려 그쵸. 500만 원을 버는 거지. 그쵸. 아, 그거 안 쓰려고 중개보수 300만 원도 막 깎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 사람이 좋은 물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아이 그냥 대충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500만 원, 1000만 원 손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마인드로 넘으면 마음이 이제 투자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돈을 아끼려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거꾸로 돈을 써야 돼. 유료 강의를 지금까지는 안 듣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무료로 듣고 막 책만 보고 했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유료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왜 경매하는데 10강의나 들었겠어요. 그거 싼 거가 50만 원이거든요. 100, 비싼 데는 150, 200만 원짜리. 그러면은 거의 뭐 경매료, 저기 그 강의료만 해도 뭐 1000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그럼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제가 뭐 하나 잘못 실수해가지고 뭐 1억이 손해봤어. 그러면 1000만 원 그쵸. 공부한 게 훨씬 네. 이득이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아끼려고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과 협상이죠. 내가 돈을 쓰느냐 마느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좀 약간 창의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다른 눈인데 뭐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이제 주택을 많이 하시니까 아파트를 보면은 잘 파는 사람들 보면은 인테리어도 잘 해놔요. 그러니까 그 집을 딱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 청소부터 잘 해놓고 근데 벌써 안 팔린 집 보면은 청소도 안 해놓고 아무튼 뭐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 근데 좀 여건이 안 좋더라도 만약에 집이 좀 어둡다 그러면은 벌써 조명도 환하게 켜놓고 이 커튼도 밝은 색으로 딱 해놓고 인테리어도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일본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있는 대로 뭐 그 예를 들면은 집이 좀 어두우면 가급적이면은 밝은 때 보는 게 좋거나가 아니죠. 어두울 때 보는 거, 밤에 보는 게 낫죠. 그쵸, 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그쵸. 가급적 밤에 본다든지 아 제가 직장 다녀서 밤에만 본다. 그러면 뭐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그러네. 그런 작전을 펼칠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좀 다른 시선을 보이고 인테리어 아까 같이 해놓는다거나 지층인데도 약간 1층 같이 보이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눈으로 투자 마인드가 이제 결국엔 바뀌는 거고 결국에는 아까하고 연결되지만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 그거가 출발이지 백날 공부만 하면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투자 마인드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만 해서는. 그리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에서 내가 1000만 원치를 사서 1500이 되면 팔아야 되겠다. 1200이 되면 팔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를 내가 사서 이게 늘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 수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걸 팔아서 좀 더 큰 거.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이런 기본 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는 대로 그냥 망하는 수도 있죠. 까딱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팔고 뭘 처분하고 이렇게 네. 하고 어느 지역을 가서 요거는 그냥 장기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중간에 내가 팔고 나올 거냐 뭐 요건을 맞춰서 얼른 빠져야 될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이제 스타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약간의 이제 호랑이 스타일인데 독불장군 스타일 있죠. 남들하고 못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협업을 하면 오히려 안 좋아. 협업 같은 거. 근데 이제 자기는 좀 소심하고 네. 이렇게 되면 이 스터디 모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공부도 하고 답사도 하고 뭐 이제 투자할 때 좀 자신이 없어. 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런 대로 잘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자기 혼자 뭘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거의 100% 실패하죠. 그러니까 자기 투자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정말 이렇게 내가 공부해서. 근데 아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남의 조언을 많이 듣는 거죠. 물론 강의도 포함이 되지만 물어보기도 고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실력이 더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같이 분산 투자죠. 같이 공동 투자니까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래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스타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작가님하고 이제 쭉 인터뷰 해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정말 서보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예. 정말 뭐 수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예.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 작가님처럼 예. 대접을 하면은 예. 어떤 것들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얻은 게 꽤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네.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공인중개사는 그 지역은 굉장히 잘 아세요. 골목길까지도 잘 알고 네. 지름길도 잘 알고 그래서 네. 어떤 개발 재료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빠르잖아. 왜냐면 손님을 설득해서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브리핑하고 사정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친하면. 저도 마찬가지 어디 가면은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빠졌네요. 이 좀 바깥에도 뭐 사가지고 가야 돼.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공짜로 얻으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바깥에 해봐야 만 원, 이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만 원, 이만 원을 투자하고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지역 정보를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정보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그거 공부하느라고 1시간, 2시간, 뭐 하루 정도 걸릴 수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걸 압축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물건 나오면 괜찮은 분들은 먼저 연락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 이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고, 어떤 건 할 수가 있다. 아파트가 나오면, 아니면 상가가 나오면.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메모해놨다. 그 사람도 연락을 해주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친한 사람이나 진짜 좋은 거면, 물론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연락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고르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게 나오면은 이제 그 연락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연결되는 얘기지만, 계약할 때 이분하고 친하면 이 계약, 중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당연히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친하면 친할수록 뭐 나한테 물론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근데 네. 대부분 그런 거는 좀 드물고 나한테 이제 그 이득이 되는 정보를 얻는데 이제 간접 정보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세법. 뭐 뭐가 바뀌었어. 근데 그쵸. 난 자신 없어. 막 네. 봐도. 근데 이제 한 번씩 더 자문도 구하고 그쵸. 임대차 뭐 3법이 나왔다는데 도대체 뭔지 물어보고 그분은 다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런 이제 일종의 간접 지식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약간 나한테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냥 친한 사람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안 된다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다 보면 네.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네. 이제 감정평가사도 와요.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거는 그 지역에 지금 시세를 조사하러 그렇죠. 온 거예요. 네. 감정평가사가 자기 혼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감정평가사가 생각보다 간단한 직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네. 주변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시세를 가장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자기 집을 대출을 뽑으려고 뭐 감정을 해서 건물이나 근데 네.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데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 사장님 저거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근데 잘 알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거 50억이나 되려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네. 감정 안 좋으면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대개 이분들의 이 얘기를 참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군데에 평균을 내요. 한 곳에서는 50억, 저쪽에서는 뭐 100억, 네. 80억 이러면 평균치 내서 네. 한 65억, 70억 이렇게 평가를 딱 내린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100억 얘기했으면 그렇죠. 평가에 90억 나올 건데 그냥 불친절하게 평소에 하니까 감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모르죠. 감정평가가 이런 왔다 갔다 한 얘기는. 근데 그런 부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사려고 오거나 뭐 새를 얻어, 아이 그 주인 안 보소. 아 그 주인은 정말 까다롭고 성격도 까다롭고, 아이 그 집 뭐 들어간 사람마다 뭐 2년도 못 채우고 나오고 이런 얘기 해봐요. 없었는데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누가 만들어서 얘기했어. 막 그러면 거기를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다른 건 플러스지만 이건 마이너스를 예방하는 효과니까 어쨌든 플러스는 플러스죠. 중개사님은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 10억짜리 아파트 있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정말 싸게 나오면 얼마까지 나와요? 주택은 생각보다는 싸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이 네. 한 10% 정도 깎이면 그게 금매예요. 9억 정도 나오면 금매라고. 그렇죠. 그게 금매죠.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거는 아파트라는 거는 거의 현금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본인 사정이 네. 급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90%에 깎거나 80%에 깎거나 80% 싸게 하면 더 빨리 팔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파트는 거의 연금과 같기 때문에 조금 싸도 실수요자는 그 가격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하락기는 네. 급하다 그러면 더 떨어뜨려야죠. 그러니까 10억이다 그러면 8억에는 팔아야죠. 예를 들면 9억에는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네, 그렇죠. 좀 기다리면 9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가격에 팔아야 되죠. 근데 상승기와 하락기 상관없이 예. 금매로 나왔는데 누가 봐도 너무 싼 거예요. 예. 그러면 작가님은 이거를 이 물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제가 자금 여력이 되면 살 수는 있는데 주택은 이제 주택 수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대개 보면 이제 그때 친한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맞아요, 평소 예, 당연히 연락을 주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이버 매물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서 뭐 싼 물건 찾는 건 힘든 건가요? 찾죠. 찾긴 찾을 수 있어요. 예,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10억짜리가 9억에 나왔어요. 네. 근데 상승기인데 9억이면 엄청 싼 거예요. 그렇죠. 2억이나 싼 거예요. 예를 들면 11억 되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아는 사람한테 빨리 지금 연락을 해서 빨리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는 사람이 시큰둥한 거예요. 반응이. 네. 싸긴 싼데 네. 아 요즘 주택시장도 좀 그렇고 네. 아 근데 나는 주택이 몇 개 있어서 네. 아 그냥 이번에는 좀 패스 이렇게 네. 되면 이걸 못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데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 다음에는 방법이.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처음에는 숨기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다른 데서 또 써버리잖아요. 아니면 주인이 변심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서 하기 전에 빨리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간단하죠. 가격 비교만 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중에 싼 거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네이버에서는 약점은 그거죠. 이게 층향, 동을 무시하고 지금 가격만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싼데 1층이야. 싼 게 아니죠. 그렇죠. 비싼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상가 가보면은 이제 예. 그 공인중개 상가 빼곡히 예. 있는 게 예. 많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내가 어느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나 이거 엄청 고민되거든요. 아, 이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좀 말씀이시네. 좋은 부동산 예. 들어가 있는 방법 뭐 예.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뭐 한두 가지는 있겠죠.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에 더해서 예.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한 10개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딱 보면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간판하고 썬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간판하고 딱 썬팅을 보면 네. 좀 세련되고 좀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낡았다 그러면 오래 좀 네. 하신 분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바뀌었는데도 간판을 안 받고 이름만 네. 받고 그러면 네. 간판 보고 잘못 판단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네. 이 간판하고 썬팅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보면 좀 세련된 데는 그래도 상담 능력은 좀 뛰어나요. 일단은 상담은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죠.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왜냐면 이게 본인의 외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의 이게 내면이 외면으로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멋있게 있다면 저분은 좀 패션 감각이 있네. 네. 예를 들면 뭐 일도 좀 깔끔하게 하겠네.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처리 잘하는 사람이 사무실이 지저분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성과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는 거. 근데 간판하고 선팅인데 한 번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까지 보는 거죠. 책상 배치나 이렇게 보면 딱 나오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데는 벌써 밖에다가
그 LED라고 하죠. 네. 막 그런 것도 설치하고. 아무튼 남들보다 차별화가 있어. 분명히 10개 중에 골라내면 네. 1, 2, 3등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 밖에서 그래요? 일단은 외부적으로 네. 보면. 근데 그거는 웬만한 분의 눈썰미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외부를 먼저 보는 게 이제 일단은 1번이겠고 네. 딱 보면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인테리어 본 다음에 안에 딱 보면은 정말 맨날 봤는데 혼자 있다 그러면 일 살 땐 좀 못한데 혼자서 하기에는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니까 혼자 그치. 하는 거거든요. 있는 직원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보통 없어도 두세 명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혼자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일 처리가 이제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는 게 좀 좋은 건데 보통 직원이 이제 한두 명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대표까지 포함해서 한 3명, 4명 있으면 그래도 기본은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딱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개 보면 인터넷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인터넷 보면 검색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물건이 진짜 일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떤 전혀 모르는 지역, 우리가 제주도 가서 아파트를 구하는데 제주 이도동을 봐야 된다. 그럼 이도동 아파트 치고 거기 어떤 단지를 딱 들어갔는데 제일 많이 물건을 올렸다. 그러면 일단 거기는 가보셔야 돼. 물건 많이 올렸다는 게 네이버 부동산 얘기한 거야? 블로그를 얘기한 거야? 네이버 부동산 얘기하는 거죠. 네,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거가 물건이 많은데 그러면 많이 올렸다는 거는 지금 많이 올린 그렇죠, 열심히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일 열심히 했던 거고 물건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없어도 아무튼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서 결국에는 계약이 많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건, 결국 매물 광고 많은 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블로그, 카페, 이제 뭐 SNS 요즘 많이 쓰니까 그런 것도 잘 열심히 하는 데는 똑같아요. 열심히 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엔 매물 작업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쵸. 뒤로는.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면은 거의 오차는 없어요. 사실상. 물론 저도 이제 그렇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게을러져서 안 올릴 때도 있는데 그 게을러졌으니까 물건이 없는 거죠. 그때는 결국에는 잘했던 게 못하게 되는 거니까 물건 많은 데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주인 입장,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막 전화도 오고 문자 보내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죠. 우리는 막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 둥 막 물어보는데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만 자기가 이제 제공을 했다거나 네. 뭐 그다지 피해만 없으면 그런 것도 성격인데 그냥 불친절하지 않게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사람한테 도움 받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왔는데 당신 뭐 이거 그럼 아까 같이 자기한테 결코 도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요즘 시세가 어때요? 네. 그리고 요즘 분위기 어떠냐고 요즘 뭐 좋은 정보를 알려주지 뭐 당신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이러면 저 집 몇 동 몇 호 그냥 감정 안 좋아 그러면 실제로 좋은 일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자나 뭐 카톡이 오든 그런 거 와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열심히 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물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건을 받으려고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뭐 임대를 내놓든 매매를 내놓든 뭘 하든 놀러 갔든 이렇게 얘기해보면 알거든요. 아, 그럼 여기는 친절하기도 하고, 상담도 정확하게 상담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임대차 3법이다. 뭐, 요즘 주택임대사업자다. 이런 걸 물어보는데 횡설수설 한다. 그러면 손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알아듣는데 손님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계약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 여기는 그래도 표현이 어쩔지 몰라. 공부 못 하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상담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임대차 요즘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데 저는 요즘 관심이 없어. 관심 없으면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그건데 관심 없으면 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보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이제 계약을 해봤어. 근데 계약도 깔끔하게 쓰고 친절하고 막 그러면 다른 손님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잘하는 데는 결국에 일이 맞는 거죠. 계약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여기는 아예 좀 별로야. 그럼 거기 안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다른 데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